오늘의 선플!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장떡대입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가 수가 너무 카코프치 등록과 부탁과 좋아요 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랜덤 부스트팩 8번째 버전을 총 두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굉장히 특이한 베이블레이드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안타깝게도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제가 베이블레이드 대회에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서 본인이 만든 베이라고 이렇게 딱 가져가서 소개를 해주는데 어머나 인생 되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역시 정말 똑똑해요. 정말 독특하면서 와 이건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베이블레이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 베이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글루건 베이블레이드. 자,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서 베이블레이드를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당연히 글루건, 종이컵, 클레이. 만들고 싶은 팬이의 레이어. 집에 망가진 레이어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글루건으로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틀을 짜야 됩니다. 그 틀을 짜기 위해서 블레이드는 왜 다 굳었죠? 다 굳었는데요. 블레이드 다시 가져왔습니다. 안 굳은 블레이드. 플레이도를 잘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요. 오,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대한 평평하게. 자, 플레이도를 종이컵에 넣어주고요. 최대한 평평하게 깔아줍니다. 저는 셀터 레글루스를 글루건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찍어줍니다. 꾹. 오. 자, 이렇게 찍어줬죠? 꺼내줘야 되는데 집게 같은 걸 이용해서 꺼내줘야 됩니다. 꽁찌를 이용해서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게 잘 꺼내줘야 됩니다. 오 보이죠? 셀터 레글루스가 찍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들 아시겠죠? 여기에다 이제 글루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을 채우게 되면 디스크까지는 꼽힐 것 같아요, 그죠? 디스크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요게 안 됩니다. 드라이버까지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에 보면 요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망가진 베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베이를 이용을 해서 이 원만 여기다가 꼽아주면 되거든요. 네, 이거 안 쓰는 베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베이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안을 자, 요렇게 안에 요 원을 떼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렇게 모양이 됐고요. 여기에 글루건을 쏴서 요거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루건 쉘터 레글루스가 완성이 되겠죠. 글루건을 많이 쏴줘야 됩니다. 글루건을 많이 쏴줘야 됩니다. 돼. 어떻게 돼요? 오, 된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꺼내보죠. 일단 종이컵을. 오, 지금 글루건 글루스가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레이를 한번 제거를 해보죠. 글루건 글루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보이시나요? 글루건 글루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름아, 글루건 글루스와 쉘터 레글루스입니다. 와, 어떤가요? 잘 만들었죠? 오,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쉘터 레글루스는 여기 옆에 날개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장떡대 거라는 걸 이름을 좀 써보죠. 자, 날개 형광펜이 되나요? 오, 에이, 형광펜 안 되네. 자, 여기다가 장떡대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떡대. 네, 이름도 써봤고요. 와, 이거 베트남은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글루건 글루스 대 쉘터 레글루스 대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기의 대결입니다. 맥시멈 가루다 대 글루건 글루스. 자, 글루건 글루스 갑니다. 고, 슛. 오슛! 오오오! 오! 와! 뭐죠? 자, 글루건 글루스 갑니다. 오슛! 시원가루다. 오슛!
오오오 글루건 글루스 오오오 뭐죠? 글루건 글루스 패! 와... 글루건 글루스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루건 글루스 대 스크류 트라이던트 갑니다. 굿 슛 굿 슛 오오오 오오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와 글루건 글루스가 이겼습니다. 여기가 완전 다 글루건이기 때문에 글루건이 거의 고무 비슷하죠. 이제 말랑말랑합니다. 튕겨낼 때는 진짜 확실하게 튕겨내네요. 스크류 트라이더스 그냥 한방에 버스트 시켰습니다. 자 다음은 글루건 글루스 때 쉘터 레귤루스. 와 이거 오리지널을 이기면 거의 진짜 끝판이죠 이거. 이거 만약에 쉘터 레귤루스를 이기면 쉘터 레귤루스는 집에 가야 됩니다. 굿 굿슛! 굿슛! 저 갑니다! 오오오! 쉘터 레귤루스 대 쉘터 레귤루스 대 글루건 글루스! 쉘터 레귤루스 너는 아직 집에 안 가도 되겠구나.